오늘은 출국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 7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유혹이 있더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위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 개 하나 이런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는 오늘 나오죠. 뭡니까? 바로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이게 한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가 가축의 죽음, 여섯 번째가 피우병 해서 또 한목금이고요. 일곱 번째가 우박, 여덟 번째가 메뚜기, 아홉 번째가 어두움 이래서 한목금이고, 마지막에 제일 큰 거 빵! 바로 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가 패턴이 같거든요. 어떨 때는 경고하시다가 세 번째에서는 경고 없이 딱 터뜨리시고,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개구리 이 파리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물, 개구리 이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7장 내용 전체만 좀 보는 걸로 마음을 좀 붙였는데 그렇게 하길 잘했어요. 이 7장 안에서 또 얼마나 다룰 것이 많은지. 그렇습니다. 5년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다른 측면에 심판이 있다는 걸 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에 심판을 내리셔요. 구원은 내 측면에서 볼 때는 죄사함이요, 칭의요, 양자됨이요, 성화요, 구속이요, 영화요 그렇지만 반대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불에 녹아질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물 심판은 없으니까요. 불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은 모두 녹아지고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게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은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유 별로 유쾌하지 않은 단어니까 넘어가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고찰해볼 가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진노의 7대접 나오죠. 아 이런 거 너무 어렵고 넘어가고 싶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냥 한 대접으로 다 부으면 되지 않을까? 그 7대접이나 7번에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10가지 재앙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재앙의 내용, 첫 번째는 내용, 두 번째는 그 의미, 세 번째는 그 재앙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이 재앙의 내용을 봅시다. 제일 처음에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요술사들이 바꿔놓은 뱀들을 한 마리가 여러 뱀들을 삼킨 것은 재앙은 아니에요. 이건 보통 첫 번째 재앙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떡이나무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증거해 보인 것도 하고 이건 재앙은 아니죠. 그렇죠? 애굽 전체의 재앙은 아니라 그렇다라고 이제 이적을 보인 거죠. 이것도 이제 기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8절 후반부터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한 조가 돼가지고 모세 말 잘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변인이 돼가지고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아론은 바로에게 선지자처럼 돼가지고 이제 주님의 파송을 받아요. 근데 9절에 딱 보세요. 바로가 두 번이나 했는데 또 왔네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적을 보이라. 야 너네 자꾸 이럴 거면 기적이나 한번 보여봐. 마치 믿어줄 것처럼. 그러자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죠. 그것이 뱀이 됩니다. 왜 뱀일까? 왜 뱀일까? 좀 우리 뱀 하면은 우리 에덴 동산도 기억나고 창세기 3장도 기억나고 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집트의 수호신은 코브라 여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에서 무서운 건 코브라 아니겠어요? 맹독을 가진. 잘 보여야 돼요. 아무튼 무서운 건. 나중에 나오는 개구리 이것도 잘 보여야 되고 나의 강도 잘 보여야 될 존재예요. 이도 마찬가지고. 우박도 마찬가지고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괴롭히고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뭐 이런 개념입니다. 주님은 정면 승부하십니다. 이 뱀으로 만드셔요. 그게 막 다니니까 이제 바로도 얘들아 들어와라. 그래서 11절 보세요. 바로도 누구를 부르네?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어떻게 하되? 그와 같이 행하되. 여러분 밑줄 치셔야 돼요. 그와 같이 행하되. 그와 같이 행했다는 건 뭐예요? 12절 보니까 아론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으나 각 사람이 중요해요.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다 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2절도 같이 보시겠어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도 그와 같이 행한 거예요. 지금 재앙의 내용을 볼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행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거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처럼 나의 강물이 피가 되는 거. 이걸 요술사들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속임수를 쓴 것 같진 않아요. 속임수를 썼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 악한 영들, 마귀의 영들, 그들의 지원이 있으면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한번 꽂아 넣으시고 표시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노의 그 일곱 대접 그 본문 맥락 안에서 벌어지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이에요.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긴으로 찾으신 분은 기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귀신의 영도 이적을 행한다. 이적은 뭐예요? 기이한 일들, 기이한 표적들.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되겠죠? 마귀들도 귀신들, 마귀도 귀신들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비슷하게는 해요. 그죠? 비슷하게. 따라쟁이라고, 따라쟁이. 근데 이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7장으로 오면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지만 그 뱀이 요술사들의 뱀들을 다 삼켜버렸죠. 걔네들은 이기지는 못해. 그냥 만들기만 하죠. 나일 강물이 피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은 그들도 따라는 해. 그러나 보고는 못해. 그죠? 다시 물로는 못 돌려놓는 거예요. 이적의 한계. 따라는 하지만 어설픈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서만 아둥바둥할 뿐이에요. 여러분 마귀, 타락한 천사는 우리보다 힘은 세요. 분명해. 지식에 있어서나 힘에 있어서나 이적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나 분명히 우리보다는 강해. 그러나 그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중 교리반 때도 중요한 것을 나눴는데 편재, 옴니프레젠스라고 이건 우리 주님께만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영이심으로 동시에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러므로 5대양 6제주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를 다 수납하시고
여기에도 임재하시고 감옥에서 두 명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충만히 임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셔요. 나눠주고 나눠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디에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남극에서 북극에서 이글루에서 초막에서 수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루시퍼가 강해가지고 어디에나 다 임재한 게 아니에요. 빛의 신과 동등하게 힘센 어둠의 신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바운더리 쳐준 그 안에서만 이적도 행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들을 행할 뿐 그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 이집트의 수호신인 코브라 여신, 그들의 뱀은 하나님의 뱀, 하나님의 기적 앞에 먹히게 되었습니다.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일강은 여러 문명 중에서 유일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물이에요. 물론 이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희한하게 이렇게 흐르는 강인 거죠. 그 특별한 이 특이한 강이 사막 기후인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이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다니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중요한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는 거 아시죠? 서울도 한강을 끼고 있고 프랑스의 파리도 세네강을 끼고 있고 영국의 런던은 템스강을 끼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생존권을 탁 틀어 막으시면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생사화복이 뭐예요? 생사화복. 생은 사는 거, 사는 죽는 거, 화는 뭐 재앙, 어려운 거, 복은 복된 거. 기쁘고 슬프고 나쁘고 좋고 이 모든 게 다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나일강물을 치심으로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뭐 지금처럼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나라 수압 얼마나 좋습니까? 딱 틀면 팍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다 물을 길어서 먹었겠죠. 지금 왕 하나 잘못해가지고 물 마시고 씻고 밥 지어 먹는 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여러분 피를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들큰하게 그 철냄새 나고 끈적이고 그걸로 마시지 못해요. 그 끈적이고 철냄새 나는 것으로 밥을 지어 먹는다. 이것도 힘들어요. 씻는 건 더 불쾌하겠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감사히 여기세요. 햇빛 공짜고요. 공기 프리고요. 건강 덤으로 받은 것이고요. 후원도 한 거 없이 그냥 받은 거죠.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주님께 빚지고 삽니다. 주님이 지금 바로의 완악함으로 애굽을 지금 탁 잡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집트의 왕이 쓴 왕관에는 바로 이 코브라가 걸려있다 그랬죠. 나는 신이야. 나는 이집트의 수호신이야.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처음에 요셉 때에는 친구로 맞아들였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집 주워와, 벽돌 구워와, 건물을 지어라, 임금도 안 주고. 그럼 바로의 권한도 주님의 능력 하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나일강 하면 뭐 생각나요?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번창해.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떤 수를 써요? 어떤 수를 씁니까? 애기 태어나면서 아들이면 다 죽이거나 나일강에 버려라. 그 나일강이에요. 그 나일강.
그 나일강을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맥은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 보면은 되게 독특하잖아요.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저 결혼도 안 했는데요.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에 탐내지. 집은 모르겠어요. 근데 밭, 저는 딱히 땅이랑 관심이 없고요. 남종이나 요즘은 종도 없는데요. 여종이나 소가 있으면 좋은데 참 간수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낙이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노세랑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열 번째 계명의 요지는 뭐예요? 탐심은 여기저기 다 있으니 조심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남이 뭘 새로 샀어요. 아 좋겠다. 그리고 부러워요. 축복해 주기는 그냥. 아유, 나한테 없는 건데 저 고장 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 재앙도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잘 해석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나일강은 뭐예요? 주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그걸 돈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돈은 좋고도 무섭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꿀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아가지고 계속 줄줄줄줄 매달려 보세요. 희한하게 애는 내가 썼는데 다른 사람이 두둑해져요. 하나님이 그것도 선물이라고 하셔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 주지 않으셨는데 계속 가지려고 발발발발 하다가 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만족을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한 줄 볼 시간도 없이 돈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게 잠들었다가 불안하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종 약물과 각종 음료와 세상의 각종 것들로 그것을 마취시키죠. 다 그렇게 사는 거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예. 여러분 권력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희한해요.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렇게 힘을 좋아하더라고요. 힘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요. 힘 잘못 쓰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뭐 섬기는 어떻게 하다가 힘 좋아하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버려가지고 누추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말씀하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천하의 바로도 지금 강물이 피를 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의 관에 있는 그 코브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삼켜버리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인기도 중요한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잘 안 보이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은퇴 옛날에 했다가 은퇴를 다시 번복해서 멀쩡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망각이 동물이라고. 인기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알아봐주면 좋겠다. 한때예요.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실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나보다 성격이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요. 인기에 목을 걸면 금방 허탈해질걸요? 목이 말라가지고 소금물 마시는 꼴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들죠. C.S. 리우스가 그런 얘기해요. 뷔페 라인이 팍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뷔페 좋아하세요? 이쪽은 일식, 이쪽은 중식, 이쪽은 한식, 이쪽은 샐러드 팍 있는데 그 앞에서 추파추스나 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숨 거는 우리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지중해 앞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햇살은 좋고 해변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런데 여기
트럭이 펑 지나가면서 만들어놓은 흙탕물에 모기 있고 애벌레 있고 그런 데다가 몸 담가가지고 그냥 노는 그런 아이들과 같다고 CS 뉴스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잃고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애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이들을 탈출시키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애굽에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쩌다 이 사단이 난 겁니까? 어쩌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주려 합니다. 광야에서 예배하려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 기억나세요?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모른다. 계속 고집을 비우는 바로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알려주마.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경건하고 겸손하게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모르오니 알려주세요 하면 주님은 너그러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주라 그래. 보이지도 않는데 뭘 알라 그래. 이렇게 바로처럼 교만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심판으로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바로처럼 완고합니까? 생각해보면 이 말이 진실이에요. 환경이 기가 막히게 갖추어지면 나 이거 할 텐데 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도 되고 돈도 좀 있고 환경이 되면 할 거야. 근데 솔직히 따져봐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잘해요. 뭐가 없어서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마음의 문제예요. 바로는 지금 안 믿기로 굳게 결단했어요. 안 믿기로 굳게 결단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23절. 자, 눈앞에서 나의 강물이 피로 바뀌어요. 눈앞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자신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집어삼켜요. 그런데도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돌이켜 동으로 들어가고 그대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자,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안 믿어. 이 재앙에 대하는 태도가 이런 거예요. 그의 마음이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안 믿으려는 완고함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 전도할 때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 사람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셔서 눈을 열어보게 해주세요. 계속 고집을 피우면 바로처럼 재앙을 받습니다.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바로만 고생하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마지막 절. 아, 마지막 절 바로 위에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해요. 이게 뭔 일이에요 지금? 역대상하, 우리 열왕기상하 보면 계속 왕 얘기 나오잖아요. 왕이 하나 잘못하니까 나라 전체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지하수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완고하게 되는 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연관된 가족들, 지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예수 믿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겸손하고 빨리 엎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 그랬죠. 너 지금 하는 게 가시채를 밝힐 자라는 것과 똑같다. 네 발에서 피만 나고 상처만 나지 않겠냐?
이제 엎드러져. 이제 그만 도망가. 맞아가지고 피가 줄줄 나는데도 그렇게 항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 7장을 보면서 모세가 바뀌었다. 이걸 보면 참 감사했어요.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요술사들의 뱀들을 확 잡아삼켰다고요? 바로는 압니다. 나이를 온당히 피로 바뀌었다고요? 단지 그뿐입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후반을 보세요.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 생활용수로 또 넣은 물통 안에 물도 다 피로 바뀌었다고요. 그런데도 모세 안, 바로는 안 믿어. 옛날이랑 똑같아. 그런데 더 이상 모세는 낙심하지 않아요. 자괴감 갖지 않아요. 이제 그런 좀 자랐어.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자랐어. 그러니 여러분, 성장해야지. 무슨 세미나 참석하고 성장해야지 하고 무슨 컨퍼런스 참석하고 그것도 좋지만 일단 붙어있으세요. 우리 중 태반은 생업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 전부예요, 여러분. 붙어있으세요. 붙어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보다가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을 봅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Jesus wept. 예수가 우시더라. 이게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칭칭 이렇게 감겨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 나사로 사건이 있고 나서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53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53절. 주님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이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공회가 소집되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11장 53절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여러분, 증거를 객관적으로 봐요. 속임수를 쓴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아니에요? 이사야가 말하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에스겔이 말한 그 넷이 아니냐고요. 증거가 분명한데 믿을 사람은 믿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안 믿어. 증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봐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우리 증거가 확실해서 예수 믿었어요? 물론 증거 확실하죠. 그러나 우리가 증거를 검토해서 예수 믿었냐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 전체가 진리인 것을 보고 믿게 하셨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걸 통째로 받아들입니다. 잘 내용은 모르지. 그러나 나중에 공부하면 맞아 맞아 나 그거 믿는 거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나같이 바로처럼 완악한 내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바꾸셨지?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 훨씬 마음이 착하고 믿을 법한 사람들은 지금도 안 믿는데 희한해.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지? 이건 우리 조종당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무슨 주차사상처럼 어릴 때부터 학습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잘 채로 걸러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잘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완악한 내 마음을 때려 부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성경 한 군데 찾고 마치겠어요.
에스겔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찾아보겠어요.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성령이 주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이걸 은혜원역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표시해놓고 여러 번 읽으시면 돼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세균으로 찾으시는 분은 게릴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11장 19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안 되는 걸 주님이 하게 하셔요. 안 되는 걸 하게 하신다고. 우리 자꾸 손 놓는데 주님은 안 놓고 이걸 이루셔요. 돌 같은 마음을 부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목구멍에 무슨 칼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믿을 수밖에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믿음이 와서 믿은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도 찾아볼게요. 3626도 찾아볼게요. 에스겔 바로 뒤에 있어요. 이 은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3626. 자, 같이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원래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증거가 있어도 안 믿는. 근데 왼눈에 웬 사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온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주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셔서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한 사람이 거듭나면 새로운 천지 창조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부드럽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왜 요즘은 왜 개구리 재앙 안 일어나요? 뭐 이 재앙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기적이에요. 기적을 보고도 예수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도 광야에서 왜 먹을 거 없어요? 다시 돌아가게 해줘요.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적이 가리키는 바, 마음이 완악한, 바로보다 더 완악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거 왜 나한테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선하신 그분의 뜻과 은혜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이 사람을 너에게 부어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좀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모세가 좌절하지 않네요. 모세를 훈련시키신 주님, 저도 성장시켜주세요. 같이 기도하고요. 주님, 바로 끝까지 안 믿네요. 이게 바로 세상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보고도 안 믿는 세상.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상.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내게 오셔서 믿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셨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게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믿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나인데 나한테 이 마음을 주셨으니 이거 선물로 알고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뱀은 아무것도 아니고 코브라 여신도 수호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젖줄인 나의 경우도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의 생사복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함부로 입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함부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지금도 천선처럼 유아독처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 들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이걸 분명히 알고 저희도 겸손에 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주님 읽어봐라. 주님 도와주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회중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믿지 않겠다.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 원합니다. 나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 천사의 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인격을 전도합니다. 도망가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모세를 보면서 붙어있으면 성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순종하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는 바로를 봅니다. 바로 내가 그러하외다. 그러나 이런 돌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보혈로 부수시고 십자가로 부수셔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뱀은 아무것도 아니요, 코브라 여신도 아무것도 아니요, 나일강의 여신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인생의 상사화복을 주관하시니 어찌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바싹 엎드려져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사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의 손에 잡혀 죽으셨으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참된 기적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으로, 고매한 인격으로 전도하고 싶어도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부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얼마든지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올 줄 아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